키다리쌤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은퇴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기분, 심장의 소리 어떠신가요?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과 실버 시니어라는 단어와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익숙해지는 환경도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는 보통 60세, 65세 이상의 수명의 연장으로 해서 보통 30년을 더 살게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3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 대략 80세 후반에서 90세 초가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잠자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가사 노동 시간을 빼고서 그 외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여가 시간, 앞으로 살게 되는 30년 동안의 여가 시간은 8만 시간이나 남게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을 계산을 해서 여가 시간, 수면 시간, 뭐 이런 시간을 다 제하고 나면 8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야, 그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8만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맞이하게 될 8만 시간, 그 8만 시간을 여유롭고 알차고 또 아주 진지하게 쓸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에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뉴욕 기다리시는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퇴직 후 돈 걱정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삶. 은퇴 후에,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돈 걱정 없이 산다라는 것은 은퇴 전에 다 40대, 50대에 얼마나 내가 노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실천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얼마나 행동으로서 결실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범위와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퇴 전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가계 살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부채입니다. 빚을 꼭 다 갚고 이분하게 상환할 금액이 없이 어떤 종류의 빚이든지 부채를 다 상환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각각 들고 계시는 한국 같으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은퇴연금, 이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 같으면은 개인연금이 있고 401k 그리고 각종 퇴직연금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전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생활비하고 교육비 지출입니다.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아이들, 자녀분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결혼 자금을 만들어서 마련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 전에 가장 놓치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은 빚을 없애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빚을 없애야 되겠죠. 내가 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 수입 내에서 빚을 없애든가, 아니면 내가 지출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출을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은퇴 후에 나름대로는 돈 걱정 없이 아침에 기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득이 감소하죠.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마련한 재산이나 노후에 어떤 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급감을 함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earning, 인컴이 감을 함으로 소비 규모를 확 줄여야지만 되죠. 내가 소비, 그러니까 expense를 하는 부분을 엄청나게 줄이지 않으면 행복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늘리긴 쉬워도 줄이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확보된 은퇴 후에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과 자녀들을 위한 결혼 자금, 향후 지출이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을 잘해서 생활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규모 분명히 확고하게 삼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퇴직 후에 내가 은퇴 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건강 걱정 없이 기상하기입니다.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면 길어진 수명은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건강하지 못한 수명의 긴 시간은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할 뿐이고 사람 구실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나중에 노년은 불행하기 일쑤입니다. 어렵게 마련했던 노후 자금도 지키기가 어렵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다는 보통 50대 후반, 건강관리가 은퇴 후의 건강에 초석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여행은 팔다리가 멀쩡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을 때 여행을 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걷는 거, 등산, 그 외에 에어로빅 같은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생활 습관의 병을 예방하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적어도 50세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씩을 해주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퇴직 후, 은퇴 후에 일 걱정 없이 아침에 기상하기입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인 50대 중반, 그리고 나의 국민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시기가 65세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10년 가까운 생활 동안에 소득에 대비 지출이 많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50대 중반이면 보통 명퇴, 한국 같은 경우는 명퇴, 자진해서 그만두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65세, 연금을 받아야 되는 65세 사이에, 50대 중반서부터 65세 사이에는 건 10년이라는 텀이 있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 비슷합니다. 이 시기에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녀들의 대학 학비, 그리고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해서 백수, 백조가 돼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활비 지출이 돼야지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지출이 많아지는데 때때로는 자식들 중에서 어느 한 자식은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또 졸업해야 되겠다, 진학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면서 학비 지출이 여전히 하게 됩니다. 자녀 결혼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가 되는 50대 중반서부터 65세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의 이 갭 동안에 소득원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만들어서 마련해 놔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은퇴를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는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여유롭게 지낼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여가나 취미활동만 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시간이 되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 걱정 없이 기상을 하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 전의 일이 사회적 욕망, 사회적 욕심, 사회적 지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었다면 은퇴 후에는, 그리고 은퇴 후에 내가 하는 행동들의 모든 일들은 성취감, 나의 성취감이나 나의 만족감이 높은 일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과 걱정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기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386, 486 그런 세대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오면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급성장해서 현재의 고도성장의 위치까지 올려왔고, 또 미국과 각종 이민의 삶을 살고 있으신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노력의 결과로서 자부심 살고 계시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게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한테는 현재 이렇다 할 취미나 여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할 여가나 취미 활동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자아를 성취하는 멋진 시간이 아니라 은퇴 후 많아진 자유의 시간을 오히려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나? 이젠 죽을 때가 됐나?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박관념으로 잡히게 되죠. 인근의 소셜 커뮤니티라든지, 한국 같으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미국 같으면요, 한국 같으면 문화센터가 있겠죠. 이용해 보려고 알아본다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 생활과 여가 활동,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생각보다 그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여행이나 독서, 스포츠, 악기 연주, 자기 개발과 같은 평소 하고 싶었었던 일들을 여가 활동으로서 내가 선택을 하고 지낸다면 은퇴 후에, 퇴직 후에 행복감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여가 활동이나 은퇴 후에 취미 활동들은 뜻밖의 은퇴자들의 새로운 사회 활동으로서의 기반, 초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가 활동에서 우리가 얻게 된 지식이나 새로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지식들, 기술들 통해서 다른 직업, 제2의 인생희망의 세컨 잡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은퇴 이후의 여과들은 은퇴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그러한 정보를 갖춰놓는 분들이 더욱 활동적이고 활기를 띠는 인생 2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 어떠신가요? 그 다음으로는 관계 걱정 없이 생활하기입니다. 미래학자들, 보통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친구와 가족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 패밀리를 이룬다는 소리죠. 같이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지내는 경우가 멀어지게 되는 가족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이러한 경우보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동호회 활동이나 클럽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오히려 가족관계만큼이나 중요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과 우리가 회사에서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 릴레이티브 릴레이션십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이러한 때에 여가 활동과 내 취미 활동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보통 뇌 활동,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뇌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한다면 나이에 연관해서 말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내 주변에 5명, 좋은 친구, 좋은 주변의 사람들은 15명, 가장 좋은 숫자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질 수가 없을까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 그러죠. 베프는 5명. 주변에서 내가 연락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15명. 주변에 마음 터놓고 내 심정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5명만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은 편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에서나 새로운 취미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에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의 행복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8만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5가지.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돈 걱정 없이 아침 기상하는 거. 두 번째로는 건강 걱정 없이 아침 기상하는 거. 세 번째로는 일 걱정 없이 아침 기상하는 거. 네 번째로는 여가, 취미, 허비가 걱정 없이 아침에 기상하는 거. 마지막에는 relationship, 관계 걱정 없이 아침에 기상하는 것입니다.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노년 앞으로 8만 시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가시는 유혹해달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알람 설정과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혹해달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